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메이크를 해주면 좋겠다 베스트 10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댓글 반응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많이들 공감해주셨어요. 특히 파랜드 택틱스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 이거 리메이크해줘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1탄에서 나왔던 게임들은 제외했고요. 이번에 선정 기준은 이번 영상은 딱 10개만 꼽아야 해서 넣고 싶었지만 아쉽게 못 넣은 게임들을 좀 선정했고요. 그리고 저는 플레이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엄청 찾으시는 게임들 중에 제가 하나씩 검색해보고 와 저거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임들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못해본 게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리메이크되면 해보고 싶은 게임들일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바로 한번 보러 갑시다. 악튜러스, 저번 영상에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해보고 싶어하는 게임입니다. 저도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플레이해보진 못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고전 게임이다 보니 지금 플레이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전투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브금은 정말 좋았고 스토리도 재밌고 좋다고 하니까 리메이크돼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손누리 게임 회사가 아직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라비티는 아직 라그나로크 시리즈 만드는 것 같던데 IP 가져와서 리메이크 가능성도 있으려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스타일로 그래픽도 만들고 전투나 조작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오늘도 또 이상한 실험이냐? 언제 왔어, 란? 창세기전 시리즈. 이 시리즈 중에서도 3 파트 2와 외전인 서풍의 광시곡 이 두 편을 가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어릴 때 서풍의 광시곡만 좀 해봤고 3는 컴퓨터 사양 때문에 해보질 못했던 게임입니다. 서풍의 광시곡도 저희 집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초반에 좀 하다가 너무 잘 안 돌아가서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강제로 그랬던 게임이에요. 그 당시에도 워낙 갓게임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임이죠. 창세기전 2, 3, 서풍까지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그 뒤로는 다 망한 것 같아요. 4편이랑 마그나 카르타 등등. 4편은 제가 출시했던 것도 몰랐습니다. 이미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과 아수라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3편도 리메이크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회색의 잔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리메이크였다 보니까 3편이나 서풍의 광시곡이 리메이크 된다고 하더라도 기쁨보단 불안감이 좀 더 커질 것 같긴 하네요. 크로노 트리거. 스팀에 업스케일링 된 버전이 판매되곤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요즘 시대에 맞는 리메이크겠죠. 저는 이 게임이 스팀에 출시했을 때 처음 봤던 게임입니다. 고전작 중에 이렇게 퀄리티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고 싶더라고요. 트레일러만 보는데도 확실히 예전 향수가 느껴지며 엄청 재밌어 보였어요. 물론 평도 엄청 좋은 게임이고 리메이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스토리가 상당히 궁금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타임루프물 같은 이런 시간에 관련된 스토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딱 제가 좋아할 스토리 라인인 것 같아서 이건 리메이크 된다면 저도 무조건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 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6. 저는 중1 때였나? 가물가물한데 그때 친구가 플스1 샀다고 자랑하면서 우리 집에 플스1을 들고 와가지고 처음 했던 게임이 파판7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파이널 판타지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게임을 하고 한 명은 옆에서 해설집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1시간씩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파판7이 최강의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 6편도 엄청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게임 역시 스팀에 픽셀 마스터 버전으로 있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파판7 같은 완벽한 리메이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스퀘어 애닉스가 진짜 리메이크 하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파판10을 기대했는데 제 욕심 같아선 파판10부터 리메이크해주고 그 다음 6편도 같이 리메이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파판 시리즈 아무거나 재밌었던 거 뭐든 해주기만 하면 다 감사할 것 같아요. 퀸 4. 이 게임도 어릴 때 유명하니까 제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임인지는 전혀 몰랐던 게임인데요. 플레이해보니 좀 전략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이 섞인 게임 같더라고요. 조작도 너무 어렵고 심하게 고전 느낌이 많이 나는 게임이라서 플레이 자체를 제대로 못해보겠더라고요. 저번 영상 댓글에 퍼스트 퀸을 상당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게임의 깊이가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이 게임을 하려면 좀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Read this in time to help. Something is wrong within the Inabayama castle, and I
fear that it might be the work of monsters. 귀무자 시리즈. 현재 시대로 치면은 좀 소울류 느낌일까요? 인왕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도 당연히 엄청 유명했으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릴 때 제가 플스가 없었기 때문에 플레이 못해본 게임인데 현세대로 리메이크 된다면 정말 제 취향의 게임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귀무자 2편이 정말 재밌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른이라 게임기도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리메이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머리는 좋은데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게임기를 절대 안 사주셨거든요. 사실은 타고난 게 머리가 나쁜 건데 말이죠.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인간에게도 용기 전승 2. 여기서부터는 저도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게임입니다. 저번 영상이 아쉽게 탑10에 들지 못해서 오늘 올리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고전 게임들 만지작거리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고전 갓게임들도 많긴 하지만 확실히 일본 게임들이 정말 넘사벽이긴 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국산 RPG보다 훨씬 간결하고 편리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도 브금이 정말 좋았고 어릴 때 나름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편, 2편 둘 다 재밌게 했지만 개인적으로 2편이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란스 4. 시리즈가 많은 게임이죠. 그나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게 4편이랑 그리고 약간 SRPG 장르로 나왔던 KH였나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 게임은 게임이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제목이 너무 이뻐서 기억에 엄청 남는 게임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란스라는 제목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인공도 기억은 나는데 막상 플레이해보니까 스토리 같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분명 해본 게임이 확실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란스 시리즈도 죄다 90년대에 나온 작품일 텐데 일러스트 그림도 이쁘고 표정도 다양한데 요즘 나오는 게임인데 일러스트 표정 하나 없는 그런 게임보다 훨씬 잘 만든 것 같아요. 여튼 오랜만에 아바란스를 해보면서 여주인공의 표정이 진짜 90년대 전형적인 귀여운 만화 주인공 같아서 정말 추억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포 같은 사가. 게임 좀 하시는 분들,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부터 여자친구 이름을 정하라는 말에 설레었던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픽이 상당히 구리긴 한데요. 솔직히 출시 당시에도 그래픽이 엄청 구렸던 게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버그도 엄청 많았던 게임이죠. 그런데도 왜 인기가 많았냐. 전작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도 엄청 재밌었는데 같은 세계관이고 이 당시에 보기 드물게 자유도가 정말 높은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은 이렇지만 모험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것도 리메이크되면 해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지금 시대에 포 같은 사과를 하면 재밌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넣을까 말까 가장 고민된 게임이기도 하고요. 갓 오브 워 시리즈. 저는 갓 오브 워 3편으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플스3 시절이었는데요. 처음 플레이했을 땐 진짜 개충격 먹었던 게임이에요. 스케일도 어마어마한데 액션이 너무 터프하고 시원해서 진짜 크레토스 형님한테 반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자 주인공을 엄청 선호합니다. 남캐가 주인공인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캐릭터 커머할 때도 무조건 역캐만 합니다. 하지만 저도 크레토스 형님만은 예외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요즘 신작들의 과묵한 크레토스 형님도 정말 멋있지만 젊었을 때 시절의 터프함은 진짜 넘사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갓 오브 워 1, 2편도 재밌을런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1, 2, 3편 다 리메이크 된다면 정말 재밌게 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용의 기사 2. 이 게임도 저번 영상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달렸던 게임인데요. 저도 어릴 때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지금 플레이해보니 정말 엄청나게 고전 느낌이더라고요. 하지만 조작감이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가볍게 플레이하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공들 성격이 다 이랬겠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화끈하고 터프한 성격이었는지 몰랐네요. 진짜 이런 게임들도 잘 다듬어져서 닌텐도 같은 버전으로 좀 가볍게 출시된다면 나름 재밌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천사의 제국 2. 솔직히 이 게임은 대만에서 만든 게임이라서 진짜 저만 아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댓글에 이 게임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역시 게임 잘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머리 싸매고 했던 게임인데요. 전형적인 SRPG 게임인데 제 기억에 이 게임의 진정한 재미가 클래스 승급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면 클래스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다양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키워보는 재미가 좋아서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했던 게임입니다. 컨텐츠가 거의 이거 하나뿐이라 만약 리메이크 된다면 재밌게 할 수 있을진 좀 의문이긴 한 게임인데 그 당시엔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에요. 프로토코스. 국산 게임인데 이 게임도 은근히 안 유명한 게임이라서 고민했습니다. 진짜 상당히 고전 정석 RPG 느낌이라 필드에서 노가다도 엄청 많이 해야 하고 던전의 길도 상당히 복잡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마지막 보스 가기 전에 던전이 정말 복잡해서 친구랑 머리 싸매고 길 찾아 헤맨 것 같은데 거의 노가다랑 던전만 반복해서 사실 스토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랜 시간 플레이한 게임이라서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요런 게임도 리메이크 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저녁. 솔직히 제목발이 좀 큰 게임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오락실에서 했던 파이널 파이트 요런 장르의 게임인데 제 기억에 맞다면 성장 좀 시키면서 콤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로 치면 베어너클 4 같은 그냥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용으로 플레이하기 좋은 그런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것도 닌텐도 같은 걸로 리메이크 된다면 라이트하게 조금씩 가지고 놀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창세기전 2, 오늘의 마지막 소개해드릴 게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게임 리메이크 됐다고요? 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달라고요. 리메이크가 꼭 한 번만 되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작처럼 그냥 2D 그래픽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네요. 부금도 좀 더 잘 살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색의 잔향 해보니까 진짜 스토리는 재밌는데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성의 없어서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대부분이 90년도 게임인데요. 회색의 잔향보다 일러스트가 훨씬 좋습니다. 표정도 풍부하고요. 이런 점을 보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번에 소개해드린 파렌테틱스 1, 2, 이 게임이 96년, 97년에 출시한 작품입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넘사벽이긴 하네요. 퀄리티나 모든 면에서 말이죠. 사실 이번 영상 만들면서 느낀 건 97년 작품인 파렌테틱스 2가 23년작 회색의 잔향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어릴 때 재밌게 했던 게임들 리메이크가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 되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의 데모원 같이 우리들의 추억을 개박살 내버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난 컨텐츠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